5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11,065명이 확진되어 있으며 이 중 898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10시 기준으로는 서울 지역 확진자는 736명이고 전일 0시 대비 1명 늘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은 153명, 현재 57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한 용인시 거주 20대 남성은 5월 6일 양성 판정을 받아서 최초 확진자가 된 이후 5월 15일 1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93명입니다. 클럽 등에서 감염된 사람이 63명, 그리고 가족, 지인, 동료 등이 모두 30명입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 검사받은 사람은 총 34,623명으로 집계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주말 동안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점검을 집중 실시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총 1,650건을 점검하였으며 그중 4건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 미준수에 대한 고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란주점은 2,526개소 전체에 대해서 집합 제한 명령 안내 및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은 아예 이제 거기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위반할 시에는 바로 이제 업소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고, 집합 제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그 영업을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부득이 영업을 하실 때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하지만 이거의 방역수칙이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위반이 되어졌을 때는 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